안녕하십니까? 에디온에서 컴퓨터 일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유수입니다. 군무원 시험 합격도 에디온입니다 자, 2020년도 군무원 전산직렬 컴퓨터 일반 복원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무원 시험 문제는 타 공무원 시험과 다르게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이제 2 0 2 0년도에 아, 군무원 행정직렬에 한해서 문제 공개를 시작을 했는데. 전산직이나 다른 직렬은 시험 문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이 기출 문제 아, 그리고 해설 강의는 사실 유튜브로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에디온의 제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수강생 여러분들께만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하셨고, 자, 그래서 어, 널리 수험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어, 복원된 기출문제지만 제가 직접 시험장에, 시험을 응시해서 어, 시험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적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제 머릿속에 기억을 바탕으로 복원을 했고, 아, 몇분 시험 보신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함께 복원을 해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된 군무원 기출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 25문제 내용 자체는 100% 그대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의 표현 자체는 실제 기출문제와 조금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거의 95% 실제 기출문제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사실 기출문제가 없다 보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시언어 자바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문제가 어느 과목에서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막하게 시험 준비를 그동안 하셨어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아, 요런 정도 난이도에 요런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 저희 에듀온 유튜브 채널 구독을 안 하고 계신다면 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아, 혹시라도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이쁜 댓글 달아 주시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어, 전반적인 군무원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 어, 문제 살펴 보도록 하죠. 군무원 어, 컴퓨터 일반 기출 문제는 어, 일반적으로 그 정보처리 기사, 지금, 물론 지금은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 이제 개편이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만 이전 정보처리 기사 시험 문제와 그리고 전산직 계리직과 같은 이러한 전산직렬의 기출 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거의 정보처리 기사 문제를 살짝살짝 살짝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점점 전산직 문제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난이도는 이제 실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최근 전산직 또는 계리직 어, 기출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00으로 보자면 난이도는 한60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소 난이도는 쉽지만, 그렇지만 역시 어몇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냥 고득점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 앞으로 이제 학습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어 전산직 컴퓨터 일반을 기준으로 학습하시면 무난할 것이다. 자, 그런데 너무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전반적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정도, 그리고 어 전산직 기출문제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제 강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25번까지, 아, 어, 공무원 시험은 20문제지만, 군무원 시험은 25문제를 시험 봅니다. 자, 따라서 25개의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자, 1번 정렬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평이한 문제입니다. 정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을 거고, 다소 깊이 있는 내용까지 공부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정렬 알고리즘을 실제 C 언어 소스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정도 난이도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평이하게 그냥 전반적인 정렬법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정렬 알고리즘 중 구현이 복잡하지만 구현하기는 복잡해요. 만들기는 어렵지만 자 이거 가지고 정답 찾기는 어렵죠. 가장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을 찾아라. 자, 실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 자, 가장 기본적인 정렬 삼총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이죠.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따질 때 비고노테이션으로 n제곱의 속도를 갖는다라고 랬어요 다섯 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최대 스물다섯 번의 비교 동작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에 반해서 힙 정렬이나 또는 뭐퀵 정렬. 자 또는 머지 정렬 같은 거자 이러한 정렬법은 굉장히 효율이 더 높다 더 빠르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속도를 이야기할 때자 n 로그 e n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n 로그 e의 n이다. 자, 정렬에서 n log en의 속도를 갖는다면 굉장히 빠른 정렬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 정답 어렵, 어렵지 않게 힙 정렬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난이도예요. 딱쭉 봤을 때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딱 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러한 정도의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 함정이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다. 이게 좀 이제 특징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문제의 정답 차이 낼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100% 그대로 정확하게 복원된 문제입니다. 자 2번 들어가죠. 다음 불대수를 간략한 식으로 올바른 것은? 자 불대수 간략한 문제가 나왔어요. 딱 보니까 모든 항이 3변수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많이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아 카르노맵을 그리면 편하겠구나. 자, 그런데, 먼저, 불대수식으로 먼저 해보죠. 자, 불대수식으로 간략화하는 방법은, 공통된 변수를, 어, 묶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묶는다라고 보면은, 자, A바, B, C. A바, C가 있죠. 여기도 A바, C가 있어요. 자, 따라서, A바, C 공통된 변수를 묶어내게 되면, B 논리압, B바가 되니까, 자, 쓰지 않아도, B 논리압, B바가 되니까, 전체 집합 1이 돼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묶어 주게 되면 AC가 공통되죠. 그죠? 자, AC가 공통됩니다. 자, AC가 공통되면서 B 바가 남고 b 가 남네요. 자, 따라서 B 바 논리합이 똑같이 됐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1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만 남아요? A바 C가 남죠. 자, A바 C가 남고 남는 건 AC가 남는다. 자, 논리합으로 이렇게 연결 되겠죠. 그러면 두+ 두 항의 공통 변수 c로 묶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c로 묶어내 주게 되면 a바가 남고 논리합 a가 남게 되니까 자 이것도 역시 전체 집합 1이 돼버리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c만 남는다 따라서 문제 정답 어렵지 않게 c를 골라낼 수 있는데 카르노맵을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카르노맵 빠르게 그려보면 자 a바 b c니까 011이 되겠죠 자 00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01이 되겠고요 111이 되겠죠. 3변수 카르노맵 그려보면, 자, ab 값을 여기다 써주고, 자, 그 다음에 c 값을 이쪽으로 써보죠. 자, 그럼 c 값은 0 아니면 1일 거고요. 자, ab 값은 00, 01, 11, 10 순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위치 찾아주면 011이니까 011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001이니까 여기에 있고요. 101이니까 여기 있겠네요. 111이니까 여기 있죠. 자,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A 값 B 값 모두 바뀌었고, C만 1로안 바뀌었으니까, 자, 간단히 해주면 C가 되겠죠. 자, 시, 실제로 익숙하시다면, 카르노 맵을 그리면 빠르게 정답 차이 낼수 있을 거고, 자, 불대수 간략화를 하는 과정으로 풀자면, 이런 과정으로 풀어내셨으면 됩니다. 자, 100% 그대로 복원된 문제고요. 정답은 3번의 C가 되겠네요. 3번 들어갑니다. 다음 두 릴레이션을 외래키로 연결하고자 할때 외래키 설정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자 실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학생 릴레이션이 있고 과목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두 릴레이션을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뭘 찾아야 돼요? 연결할 수 있는 공통된 속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공통된 속성을 찾을 때 여러분들 빠르게 보는 게 뭐예요? 기본키를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어, 자식 테이블에서 부모 테이블을 찾아갈 때 기본키를 참조하니까. 자 우리 학생 테이블의 기본키는 학번이라고 하는 기본키가 되겠고요. 과목 테이블에서는 과목 번호라고 하는 이 속성이 기본 키가 되겠죠. 자, 그런데 과목 속성에서는 학번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학번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거보다는 이 과목 번호를 학생 테이블에서도 과목 번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네요. 둘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학생과 과목은 일대다 관계를 가지고 있죠. 학생과 과목은 일대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자, 과목 번호 101이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하나가 이쪽 여러 개로 대응되니까, 1대 N, 1대 다 관계다라고 할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다 쪽에서 일쪽을 찾아가야 되죠. 그죠? 여기서 101을 가지고 이쪽을 찾아가 버리면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요.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의 과목 번호를 외래키로 설정해주게 되면, 자, 101이라고 하는 과목이 도대체 뭐야? 아직 모르겠단 말이죠. 그럼 101이라는 값을 가지고 과목 테이블을 찾아와 봤더니, 아, 101이라고 하는 과목은 자바 과목이고, 담당 교수님이 김 교수님이네. 역시 마찬가지로 101이라고 하는 과목은 찾아 보면 이 정보를 알수 있는 거고요. 아, 102라는 과목이 도대체 뭘까? 찾아 보면, 아, 과목 번호가 102는, 자, C++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이고, 그리고 이 교수님이 어, 담당 교수네. 이러한 정보를 알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학생 테이블이 자식 테이블이 되는 거고, 과목 테이블이 부모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 값을 가지고 과목 테이블을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어렵지 않게 학생 테이블의 과목번호, 자, 학생 테이블의 과목번호를 외래키로 설정하면 된다. 자,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거의 95% 그대로 복원된 문제입니다. 4번 들어가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객체 지향과 관련된 문제들은 뭐 최근에 꾸준히 또 출제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죠? 자, 우리 객체 지향하면은 여러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 뭐 메소드라든지 속성, 객체, 요러한 개념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객체나 클래스는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객체가 있다면 그 객체의 특성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 객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속성 attribute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변수 안에 뭐가 담깁니까? 데이터가 담기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라고 하죠. 행위. 우리 결과적으로 보이는 행위. 자,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메서드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이 메서드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연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그 객체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로 어, 게, 데이터로 어떠한 연산을 수행할 것이냐 자 이러한 데이터와 연산을 묶어서 하나의 객체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메서드는 객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정확하죠. 메서드는 객체의 행위, 연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떠한 연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처리가 발생한 거죠. 그 연산의 결과가 결론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게임에서 갑자기 게임에서 어떠한 어, 자동차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연산이 일어난 거죠. 스피드가 업이 되는 거잖아요. 내부적 연산의 결과로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가는 행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속성은 객체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죠. 속성, attribute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데이터죠, 데이터. 그 객체의 상태, 강사라고 하는 객체의 상태, 그 사람의 담당 과목이 뭐냐. 그리고 과목 코드가 뭐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강사라고 하는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 값들, 데이터들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객체는 유사한 클래스들의 집합이다. 말도 안 되죠. 정답 3번이 틀렸죠. 객체는 유사한 클래스들의 집합이에요. 반대죠. 클래스는 유사한 객체를 묶어서 클래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객체지향 공부하셨다면 가장 기본적 내용이기 때문에 3번 정답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클래스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이게 정확한 설명이죠. 공통된 특성을 가진 뭐 예를 들어서 승용차, 버스, 트럭. 뭐, 그 다음에 승합차,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클래스가 큰 개념이죠. 자,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거의 그대로 복원이 된 문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DDL 문제 출제가 됐어요. 자, DDL, DML, DCL이 있잖아요. 자, 그 중에 DDL, 어,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트 명령이라든지 드롭 명령이라든지 얼터 명령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 자, 크리에이트 DDL 맞아요. 그 다음에 얼터 명령도 맞아요. 자, 또 하나 이제 드롭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트의 반대를 수행하는 어떠한 개체를 삭제하는 테이블을 삭제한다거나 뭐 뷰나 스키마를 삭제할 때 드롭 명령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리네임이냐 업데이트냐. 자, 이 리네임이라고 하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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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2019년도 개리직 기출문제를 보시면, 개리직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자, 따라서 개리직 기출문제를 풀고 가셨다면,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셔야 돼요. 개리직 기출문제 보시면은, 역시 D, DDL, DML, DCL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리네임이 등장을 했죠. 자, 그러나 그걸 몰랐다손 치더라도, 자 일반적으로 업데이트라고 하는 수정명령 또는 뭐 셀렉트 명령이라든지 또는 뭐 인서트 명령이라든지 딜리트 명령이라든지 자 이러한 명령은 이러한 명령 모두 어, DML 데이터 조작어에 해당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 3번 업데이트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겠고요. 100% 그대로 복원된 문제입니다. 자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은 문제는 완벽하게 복원되진 않았다라고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6번.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UML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UML 중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정적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클래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도표화하는 겁니다. 우리 객체 지향 설계를 할때어떠어떠한 클래스들이 필요한지, 클래스들과 클래스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클래스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되었던 것처럼 객체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필요한 어떠한 데이터, 아, 다시 말하면 애트리뷰트 그리고 연산, 메소드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정적 다이어그램으로, 맞죠? 만약에 이게 동적 다이어그램이라고 했다면 틀린 거죠, 그죠? 자, 그렇지만 정적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으니까, 마, 아, 옳은 설명이고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 자, 클래스의 구성 요소 및 클래스 간의 관계,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정확한 이야기고요. 시스템 내 객체 타입과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정적 관계, 역시 정적인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객체가 나왔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제대로 공부하셨다 아시겠지만 결국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결국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시스템의 복잡한 논리적 프로세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어떠한 복잡한 논리적 프로세스를 다루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삼번 정답이죠. 자, 클래스는 이름이라든지 또는 속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클래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이라든지 자, 그 클래스에서 어떤 연산, 메소드, 오퍼레이션. 자, 이것으로 구성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역시 어,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따라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물었는데 3번, 생뚱맞은 지문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답이고요. 어, 1번이나 4번 보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답 3번에 대한 문장 표현은 그대로 제가 적어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출제가된 거고요. 한95% 거의 복원된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US 클래스, 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어, 다른 설명, 정답 3번이 되겠고요. 7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무선 와이파이 표준 규격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이 문제가 조금 아마 많이들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선 와이파이다라고 하면, I 트리플이 802.11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802.11인데 이802.11 규격이 여러 규격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A라든지 B라든지 G 또는 N 규격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 와이파이는 802.11n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802.11n을 출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문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 802.11b는 청어 2009년도인가요? 예, 그때쯤 표준화됐던 문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전에 10년 전에 <laughs> 표준화가 된 그러한 어,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시대에 좀 어, 멀어진 건데 어, 2.4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요. 11Mbps 전송속도를 가져요. 그리고, 자, 변조 방식으로 DSS 변조. 이게 뭐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네, 따라서 조금 돌발성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됐던 문제가 이 7번 문제예요. 자, 따라서 많이들 좀 틀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특성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제했다면 차라리 어, 11.N을 출제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OFD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키워드를 등장했을 을 텐데, 아, 그런데 어쨌든 2번 좀 돌발 문제로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출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거의 그대로 복원된 문제고요. 8번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에 대한 분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예, 거의 그대로 복원된 문제입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분산 처리, 병렬 처리. 자,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냐는 이야기죠. 처리 방식이죠. 처리 방식. 정답 3번이죠. 자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느냐 즉시 즉시 바로 바로 처리하느냐 여럿이서 나누어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함께 처리하느냐 자 따로 전부 처리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처리 방식에 따라서 구분된 거죠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정도 문제는 눈치껏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틀이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정답은 처리 방식인데 이거는 똑같아요 100% 그대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적어가지고 나온 거니까 근데 이 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1번, 2번, 4번 보기가 뭘로 나왔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요런 보기가 나왔어요. 비슷한 보기가. 그 정답은 처리 방식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아, 95%.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 1번, 2번, 4번 보기가 정확히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서 임의로 채워 넣습니다만 정답은 처리 방식으로 나온 그런 문제였어요. 자, 뭐 따라서 저건 뭐뭘로 나왔든 상관없죠. 그죠? 9번 들어갑니다. 자,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우리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과 풀고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너무 싱겁게 나왔어요. 자, 1K 곱하기 8비트 램을 구성할 때 필요한 주소버스가 몇 비트냐? 그냥 보는 순간 답이 보이죠? 그죠? 자, 8비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워드의 크기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의 기억공간의 크기가 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한 기억 공간이 몇개 있어요? 1K, 1024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이 1K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소와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1024개의 주소가 표현이 돼야 되니까 표현, 어, 필요한 주소의 수는 2에 10승이 돼서 자, 2에 10승이 102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0비트가 되겠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보는 순간, 보는 순간 30초도 안 돼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 계리직이나 전산직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쉬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가 전산직, 계리직 컴퓨터 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너무 깊이 깨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 내용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근데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점차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높아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산직 컴퓨터 일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또 내년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전산직 어, 컴퓨터 일반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 될것 같다. 전산직 컴퓨터 일반에 많은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역시 거저주는 문제죠.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에 당하지 않는 게 뭐냐? 다중 공유, 다중 처리, 다중 작업, 다중 프로그래밍. 이런 걸 시험에서 고민하신다. 시험장에서 고민하신다면 공부 안한 거죠, 그죠? 멀티 프로세싱. 그다음에 멀티태스킹. 멀티 프로그래밍 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다중 공유. 우리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어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0% 그대로 고, 어, 복원된 문제입니다. 11번. 다음 시험어 프로그램에서 최종 출력 값은 자이 문제가 이제 돌발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아, 어, 시험어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어, 2019년도에도 시험어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역시 컨티뉴 브레이크문 나왔는데 또 컨티뉴문 나왔어요. 자 문제 딱 보시는 순간 아 컨티뉴 브레이크 많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게다가 브레이크도 없고 그냥 컨티뉴만 있잖아요. 자 컨티뉴만 딱 있으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함정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찍었겠죠.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자다 필요 없는 거고 a의 초입값 b를 줬고 썸을 0을 줬습니다. while문만 분석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while문을 분석하면 끝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 공부를 이제 조금 하신 분은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자 while 자 반복문이죠. 자 while 뭐라고 했냐면 a값을 1 증가시키래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증가된 값이 5보다 작을 동안에 작거나 같을 동안에 그러면 이왈문이 실행되는 순서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아, A 초입 값을 1로 줬으니까, 자, 1로 줬고 후중가가 됐네? 그러면, 자, 어쨌든 1 됐고 후중가가 되면 2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5가 될 거야.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5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시험장에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죠? 렇 자, 따라서 A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다섯 번 반복이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 품은 이제 핵심이에요. 이 품은 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나 이 문제, 우리 똑같은 문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는 순간 아실 거예요. 자, 이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죠? A 변수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0과 같으면, 자, 만약에 같으면이라고 했다면 짝수면 이, 이 소리죠. 그죠? 그런데 자, 이거는 아니면, 같지 않으면이라고 한 연산자죠. 같지 않으면. 0과 같지 않으면 이 소리죠. 그러면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과 같지 않으면 무슨 소리예요? 0과 같지 않다는 소리는. 2로 나눴는데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란 소리는 나머지 값이 1이 됐단 소리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근데 0과 같으 면이 아니라 0과 같지 않으면이라 했으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1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홀수면. 아... 여기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는, 어 연산자가 들어왔다면, 짝수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라면. 짝수란 소리죠. 근데 2로 나눌 때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란 소리는 나머지 값이 1이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그 경우는 홀수인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 1이잖아요. 5를 2로 나누면, 목은 2가 되고 나머지 1이잖아요. 자, 따라서, 어 홀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홀수일 때, 컨티뉴, 건너뛰라. 자, 컨티뉴는 그냥 한번 건너뛰라는 소리죠. 만약에 홀수가 아니면, 그 값을 썸에다가 누적을 해라. 썸의 초입 값은 0을 줬어요. 썸의 A 값을 누적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도 잘 해석하신 분이, 자, 여기까지도 해석을 했을 거예요. 우리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 어, 그러면 짝수 값만 썸에 누적이 되는구나. 자, 다시 말하면, 썸은 썸 플러스 A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A는 아 짝수 값만 누적이 되겠구나. 홀수 이때는 컨티뉴, 건너뛰니까. 짝수만 누적돼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 수 있냐면, 아, 2가 누적될 거고, 4가 누적될 거니까, 아, 보기를 봤더니 훌륭하게 1번에 정답 6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1번 6을 정답을 하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아,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예, 그런데 아니죠. 이거는 6이 아니라, 얼마일까요? 이 시정자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10입니다. 10이. 이문제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10이가 나올까요? 이 while 문의 연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while 문의 연산 순서는 후증가잖아요. 후증가죠? A가 나중에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럼 뭘 하고 나서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비교문이 쓰였잖아요. 비교를 먼저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어, 이제 다 지우고 이 부분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while 문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while. A를 후증가시킨 다음에 그 값이 O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 랬어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가 요 놈이 1번이에요 a값을 가지고 먼저 5와 비교하는 거예요 a값을 가지고 먼저 5와 비교합니다 a의 초입값 얼마일 1이잖아요 자 처음부터 보세요 1회 전에 a의 초입값은 1입니다 따라서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5하고 비교를 합니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컨티뉴가 될 건데 자 컨티뉴가 되기 전에 요 놈이 1에서 후진가가 돼서 요 놈이 두 번째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처리문이 세 번째로 실행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강의에서 제가 알려 드렸어요. 포문과 와일문이 처리되는 순서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먼저 비교하죠. a 값을 가지고 비교하고 나서 a가 먼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된 값을 가지고 3번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증가된 값을 가지고. 그러면 잘 보세요. 맨 처음에 a가 1이죠? 그러면 자, a가 1입니다. 자, a가 1이에요. 그러면 5보다 작거나 같은니 맞죠? 그러니까 자, 일단 밑으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a가 a를 2로 나눴을 때 홀수면. 어, 이거 홀수네요. 그죠 근데 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를 만들어 놓고 요놈을 가지고 이 품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이 품문이라고 하는 수행되는 게 3번으로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로 오기 전에 여기서 먼저 1 증가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맨 처음에 a가 1일 때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비교했죠? 후 증가가 돼서 2를 만들어요. 2를 만든 다음에 이 품문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자, 짝수, 짝, 홀수면 하고 물었는데, 아니잖아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썸에 누적하죠. 자, 따라서, 썸이라고 하는 변수 값에 초입 값 0이 있었는데, 자, 2가 누적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회전 돌아가 볼게요. 자, 2회전 돌아왔을 때 A 값은 지금 2입니다. 그럼 그 A 값 2를 가지고 요 놈하고 먼저 비교하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오,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2가 바로 먼저 3으로 바뀐다고요. 3으로 바뀌고 나서 이 품은으로 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이 품은 왔더니, 어, 홀수면, 홀수면 컨티뉴, 건너뛰어라. 자, 따라서 홀수니까 3은 누적되지 않고 건너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A 값은 이제 3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요놈 비교하죠? 3은 5보다 작거나 같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3이 바로 뭘로 바뀌어요? 4로 바뀌죠? 그리고서 이 품은으로 온단 말이에요. 4로 바뀌고서 이 품은으로 옵니다. 따라서 홀수면 건너뛰어라. 그런데 아니잖아요. 짝수가 됐잖아요. 4. 짝수니까 썸에 누적하죠. 자, 따라서 수, 썸에 누적되니까 6이 돼 버리죠. 아하. 다시 돌아왔습니다. 4는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실행되죠. 자, 그런데 4가 얼마로 바뀌어요? 바로 5로 바뀌죠. 자, 5로 바뀐 다음에 이 품문으로 왔어요. 홀수면 건너뛰어라. 따라서 5는 누적되지 않고 건너뛰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로 먼저 실행돼야 되겠죠? 지금 a가 5죠. 5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 따라서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5를 얼마로 바꿔요? 6으로 바꾸고 5를 6으로 바꾸고서 이 품은으로 오겠죠. 6으로 바꾸고서 이 품은으로 왔어요. 홀수면 아니죠. 6은 짝수죠. 그러니까 썸에 누적이 돼 버리죠. 따라서 자썸에 누적이 돼 버리는데 자 6이 누적되니까 얼마? 12가 돼서 최종 값은 12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문제 이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자면 함정 이 있었던 문제예요. 시험장에서 이 함정을 이해하고 푸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열의 여섯 일곱 명은 알고 있어도 함정에 빠져서 6을 정답으로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문제는 여러 개 함정이 담겨져 있는데 일단 와일문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교문을 하고 후증가를 시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후증가가 되는 거예요. 후증가를 시키고 나서 후증가된 값을 가지고 이 입후문이 3번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맨 처음에 1일 때 2로 바뀌고 그다음에 2일 때 3으로 바뀌고 3일 때 4로 바뀌고 4일 때 5로 바뀌고 5일 때 6으로 바뀌어서 실제 이 품문에서 적용되는 건 요값을 가지고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홀수이면 컨티뉴 건너뛰고 짝수일 때만 썸에 누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썸에 누적되는 값은 짝수일 때 2가 누적될 것이고 그다음에 4가 누적될 것이고 그다음에 6이 누적됩니다 따라서 2가 누적되고 4가 누적되고 6이 누적돼서 최종값은 12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문제 이 문제 출제자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 이런 정도의 문제를 만들었다면 정말 우리 푸는 우리로서는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제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어 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이 문제만 그냥 대충 보고 거, 보고 넘어간 거 아무 의미 없죠. 또 응용 대사 출제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와일문은 첫 번째 그 a 값을 가지고 후진가를 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5와 비교를 합니다. 먼저 비교를 하고 나서 a가 증가해. 요 만약에 선증가였다면 a 값이 먼저 선증가되고 선증가된 값을 가지고 5랑 비교를 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a 값을 가지고 먼저 5랑 비교하고 비교하고 나서 후증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주 엽기적인 문제였어요. 정답은 12가 정답입니다. 100% 그대로 복원된 문제고요. 자, 12번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IP 주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평이한 문제이긴 했으나 이 문제는 사실 시험장에서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일단 아닌 것부터 먼저 빠르게 설명드리고 2번과 3번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 1번, 4번은 틀렸어요. 1번은 먼저 왜 틀렸냐면, IP 주소는 네개의 클래스로 구분되며 틀렸죠. 네개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IP 버전 4는 A, B, C, D, E 클래스까지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A, B, C, D, E, E 클래스. 따라서 네개가 아니라 다섯 개의 클래스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 실제로 A, B, C 클래스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뒷문장은 맞았지만, 이 앞쪽에서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보기는 틀렸고요. 4번, 어, 그 3번 보기야. 2번, 4번을 비교해야 되는데, 3번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B 클래스는 11로 시작하며 이게 틀렸죠. 11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B 클래스는 10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뒤는 맞아요. 네트워크 주소 16비트. 그다음에 호스트 주소 16비트. 왜냐면 네트워크 네트워크 호스트 호스트가 되니까 네트워크 주소 16비트, 호스트 주소 16비트. 뒤에는 맞았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11로 시작된다라는 게 틀렸죠. A 클래스는 A 클래스는 맨첫 번째 비트가 0으로 시작하는 거죠. 0으로. 0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B 클래스는 1 0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C 클래스는 C 클래스는 1 1 0으로 시작하죠. 됐나요? 아. 자, 따라서 요거 틀린 건 알았어요. 그런데 2번과 이제 4번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자, 이제 지우고 또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4번을 정답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1번과 3번은 제끼고 2번이냐 4번이냐 가지고 시험장에서 이제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4번을 정답을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4번을 보면은 C 클래스의 경우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죠. A, B, C 클래스 중에서 C 클래스는 소규모. 그래서 우리 뭐 PC 방이나 일반 작은 사무실에서 사용한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옥템만 호스트로 조 사용하기 때문에 어, 기껏해봐야 250몇 대예요. 4 대죠, 254 대. 여기서 256개 최대 호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두개못 쓰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최대 호스트 개수는 2의 8승. 2의 8승 256개가 되지만,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 마이너스 1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호스트 주소가 모두 0인 경우와, 모두 1인 경우를 빼야 된다라 했잖아요. 모두 0인 경우, 이건 네트워크 주소기 때문에 못 쓰고, 모두 1인 경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이기 때문에 못 쓴다. 그래서 256에서 1을 빼서 최대 호스트 개수는 254대가 된다라고 이야기 했죠. 그래서 아니에요. 틀렸어요. 정확한 설명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2번 설명 다시 볼게요. 2번 뭐라고 했냐면 A 클래스는, A 클래스는 맨 주소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한다. 그죠? 0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32 비트 중에 첫 번째 비트가 0으로 시작합니다. 자 유상통 교재의 IP 버전 포에 가보시면 자세하게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0으로 시작하죠. 그럼 첫 번째 옥텟을 보세요. 자 0으로 시작하니까 8 비트 중에 하나가 0으로 고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주소 비트가 몇 비트예요? 7 비트 아닙니까? 0은 고정됐으니까. 됐죠. 자 따라서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2의 7승 개가 되겠죠. 근데 2의 7승이 되면 128개가 되는데 여기서도 2 개를 빼야 된다. 그래서 126개다. 역시 모두 1인 경우, 모두 0인 경우 못 쓴다 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유상통교제 여러분들. 가셔서 IP 버전 4 검색해 보세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 따라 최대 126개, 126개 의 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이 문제는 조금 출제 교수님이 굳이 이렇게 출제를 했어야 됐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주소는 128개에서 2개를 빼서 126개로 일반적으로 보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좀 다르고, 최근에는 이걸로 인해서 낭비되는 주소가 많고, IP버전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2번과 4번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얼핏 보면 4번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어 정확하게 말하면 256개가 아니라, 254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자, 이게 126개가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자, 이 문제는 지금 복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어, 95% 똑같이 복원이 된 건데, 제 생각에는, 하, 이 문제는 좀 출제자에게 굳이 왜 이렇게까지 출제했어야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의문을 좀 제기하고는 싶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정확한 설명은 일단 2번이에요. 그 4번은 256개 254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 가슴아. 파라 이거 아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요. 4번 정답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니까 요런 정도의 문제가 이군무원 문제에서 그 굉장히 난이도 있게 함정 넣어서 나온 아까 그시어어 문제와 이 문제 두 문제 정도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들어가죠? 자, 익스트림 개발 방법론. 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정리 다 했었죠. 자, 애자일 기법의 하나이고 대표적인 애자일 기법이라 했어요. 자, 최근에 등장한 개발 방법의 하나로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개발이 적합하다. 아니죠. 대규모 아니라 했어요. 소규모 프로젝트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 문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최근 기출문제 중에 한 시험에서도 출제가 그대로 됐던 거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고 시험장 가셨다면 당연히 1번 정답 바로 곤란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시면, 에자일 모델의 일종으로, 그렇죠? 대표적인 에자일 기법이죠? 개발 및 테스트에 집중한다. 자, 개발과 테스트에 집중을 하는 거죠. 주로 테스트에 또 많은 비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익스팀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문서 중심의 기존 개발 방법론과는 달리 기존에는 문서 중심이었죠. 이 문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꾼 방식이 바로 에자일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 했어요. 고객과의 소통이라든지 개인의 용기라든지 그래서 12가 12가지 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1번 정답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게다가 이거는 최근에 기출된 문제에서 비슷한 지문이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고 틀린 걸로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춰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거의 95% 그대로 복원된 문제 맞습니다. 14번 들어가죠? 자, 뭐, 몰라도, 몰라도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UML에서, 이건 뭐예요? 일반화 관계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속 관계를 나타냅니다. 일반화 관계다라고 그러면 상속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상속 관계라고 했을 때는 상하 개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서 설명되었듯이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할 때자동차하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버스도 있을 거고 트럭도 있을 거고 승용차도 있을 거고 승합차도 있을 거고 이게 다 자동차잖아요. 이러한 자동차들을 묶어서 이 자동차들의 공통된 특징을 묶어서 이 차들의 공통된 특징을 묶어서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동물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가 있다면, 이 동물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를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포유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조류도 있을 거고요. 어류도 있을 거고요. 등등등. 이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어,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개념이고 자 이때 바로 일반화 관계다라고 하는데 일반화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모른다 손 치더라도 딱 봤을 때 c가 아래 있죠 b b가 a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비어 있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일반화 관계, 상속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a가 부모죠 그리고 b 이따라 b는 a의 a의 어떠한 하나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만약에 동물이면 얘는 포유류, 어류, 조류. 이해되었습니까? 아. 그런데 또 B의 자식으로 C가 있잖아요. B에서 C가 상속됐죠? 그래서 왜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위로 하냐면, 자, 얘들의 특징을 묶어서, 공통된 특성을 묶어서 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놈들의 또 공통된 특성을 묶어서 얘를 찾아내죠? 자, 이것은 이제 추상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됐나요? 자, 따라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선 치더라도 지문을 읽어보면, B는 A의 종류다. 이 B는 A의. B는 C의 종류이다. B는 C의 종류이다. 어, 이상한데? C는 A의 종류이다. C는 A. A 저 위에 있으니까. C는 B의 종류이다. C는 B의 종류이다. 아, 뭐겠어요? 정답. 그죠 아무것도 몰라도. 쓰읍, 이 문제 틀리신 분 있을까요? 자, 따라서 어, B는 C의 종류이다. 이번 틀렸죠. 100% 그대로 복원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수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문정답 2번이고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15번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이 문제도 거의 그대로 복원된 문제입니다 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제약 조건 자 스키마라고 하면 구조 및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 누차+ 누차 강조드렸어요 물리 스키마는 인덱스 레코드의 배치 방법 자 여기서 데이터 압축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해서 어 이거 뭐지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조금 어 깨우뚱하신 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포함됩니다 자 넘어가 보면 개념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로 그렇죠. 개념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잖아요? 그런데 통합 조직별로 여러 개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개념 스키마는 하나 존재합니다. 자, 따라서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개의 스키마가 존재하는 건 뭐예요? 외부 스키마죠. 자, 부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한 논리적 부분이죠.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여주는 논리적 부분으로 아, 서브 스키마라고도 한다. 자, 따라서, 어, 스키마 구조. 어렵지 않은 문제였잖아요. 정답 3번. 어, 개념 스키마는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오케이. 16번 들어갑니다. 연상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골라라. 아, 자, 이 문제도 많이 좀 틀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1번 세트 연산하고, 그 다음에 3번 마스크 연산은 지금 바뀌었어요, 설명이. 세트 연산은 뭐예요? 셀렉티브 세트 연산이죠? 셀렉티브 세트 연산에 필요한 건 뭐예요? 5어회로죠, 5어회로. OER. 그래서 선택한 비트들만 1로 세트 시킬 때 셀렉티브 세트 연산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설명이 여기 있어요. 특정 문자를 삽입할 때 사용되면 5어 연산으로 수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트, 셀렉티브 세트 연산이 되는 거고요. 바뀌었죠, 그죠? 특정 비트를 삭제시키는 연산이다. 문자 또는 특정 비트를 삭제시키는 연산이다 그러면 0으로 리셋시키는 마스크 연산이죠. 자, 따라서 앤드 웨로를 사용해서 원하는 비트를 0으로 클리어, 리셋시켜 버리는 게 바로 마스크 연산입니다. 따라서 1번과 3번은 설명이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 바로 알수 있고요. 그러면 2번이냐 4번이냐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시프트 연산은 밀려나는 특정 비트는 무시하며 시프트 연산은 밀기 연산인데 새롭게 추가되는 비트는 무조건 1로 고정된다? 아니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프트 연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시프트 연산 두 가지가 있는데 논리 시프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논리 시프트 연산이 있고 산술 시프트 연산이 있어요. 논리 시프트 연산은 말 그대로 그냥 밀기 연산이에요. 그냥 밀기 연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110110 어, 10. 만약에 네비트 왼쪽으로 시프트 해라 그러면 네비트가 밀려 나가는 거죠. 네비트가 밀려 나가요. 그러면서 패딩 비트를 채우는데 자, 이 패딩 비트를 뭘로 채워요? 무조건 0으로 채웁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논리 시프트일 때는 무조건 0으로 채워요. 벌써 틀렸죠. 그죠? 1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산술 시프트일 때는 이게 달라져요. 이 값이 1의 보수냐 2의 보수냐 어, 여기에 따라서 패딩 비트 값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조건 1로 고정된다. 틀렸죠? 무조건이란 이런 말 나오면 뭔가 시험 문제 이상한 거예요. 정답 뭡니까? 4번이죠. 자, 로테이트 연산은, 로테이트 연산은, 이게 이제 좀 특이하게 나죠? 특정 비트를 검색. 어, 이게 뭐지? 자, 문자의 위치를 교환한다. 어, 이건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A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B라는 글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 A 글자 코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B 글자 코드가 아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로테이트를 시키면 얘가 이리 뒤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뒤로 계속 돌아가 버리게 되니까 얘 A자를 다 돌리게 되면 A가 이 뒤로 돌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B였는데 BA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이 글자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위치 교환이라고 하는 건 맞고, 어, 특정 비트 검색이 뭐지 이거? 이것도 해당합니다. 왜냐면, 하 비트 하나하나씩 빼내면서 내가 찾는 비트가 있는지를, 비트 값이 있는지 찾는데, 사실 특정 비트를 검색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맞아요. 그래서, 자, 이 문제 정답은, 이 문제 정답은 필요 없는 걸 냈다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 2번, 3번. 아마 어 2번이냐, 4번이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이 막어 질문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무조건 1로 고정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논리 시프트다라고 할 때는 0으로 고정되는 거고요. 산술 시프트라고 하면은 그 값이 1의 보수냐, 2의 보수냐에 따라서 패딩 비트 값은 달라집니다. 자, 왼쪽으로 미느냐, 오른쪽으로 미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일반적으로 특정 비트를 검색하거나 또는 문자의 위치 교환에 사용된다. 그래서 로테이트, 비트, 어, 비트 검색, 그 다음에 위치 교환,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자료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이에요. 그대로 복원된 문제입니다. 자, 17번 역시 그대로 복원된 문제고 너무 쉽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4를 2의 보수로 변환해라. 이거 너무 쉽잖아요. 자, 14니까 8비트가 돼버리니까 0, 0, 0, 0이 될 거고, 14는 1, 1, 1, 0이죠. 이거 시험장에서 계속 2로 나누면서 변환하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15에서 1 빠지는 거잖아요. 15가 1, 1, 1, 1이니까 14는 1, 1, 1, 0. 됐죠? 자, 그러면 이해보수로 바꿔라. 이걸 또 양, 응, 10 뒤집고 또 플러스 1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아, 저하고 함께 공부하셨다면. 자, 쭉 들어가다 첫 번째 1에서 끊어버리죠. 그죠? 첫 번째 1에 끊어서 그대로 쓰고 나머지 뒤집으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11110010. 자, 따라서 11110010이 00 되니까 11110010. 11 11 00 11110010.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100% 그대로 복원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산직이나 뭐 이러한 계리직이나 이런 컴퓨터 일반은 이 정도까지 쉬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죠. 정보처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였지. 그런데 아, 군무원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함정 이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문제인 거죠. 자, 18번 들어갑니다. 설계 패턴. 자, 설계 패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디자인 패턴이죠. 디자인 패턴. 그럼 설계 패턴이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랑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의 경우에도 선배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들이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개발해 오고 하다 보니까 규칙들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러한 규칙들을 가지고 이런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테이블을 쪼개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어그 릴레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원칙을 만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등장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표준안이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겪어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이러이러한 구조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됐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 그럼 디자인 패턴을 쓰면 뭐가 좋겠어요? 개발자 입장에서 좋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 선배 개발자들이 이미 다 규칙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나는 그 규칙들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은 훨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됐나요? 우리가 뭐 건물을 짓거나 뭐 뭐를 만들어낼 때 오랫동안 만들어진 노하우를 누군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 정리된 걸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내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도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개발해온 우리 서, 선배 개발자들이 여러 유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라고 하는 패턴들을 만들어냈어요. 됐나요? 그러면 그런 전체적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설계 패턴,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재사용성 높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겠죠? 토소면 안 들어도 그렇겠구나. 이해되시죠? 그죠? 음. 객체를 발견하고 상호작용하는 객체사의 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디자인 패턴을 통해서. 객체를 추출해내고. 근데 쭉 읽어보시면은 유사한 객체를 묶어서 어떤 클래스를 생성하는 추상화 작업 이런 것도 용해진다라고 볼수 있는데, 4번에 보시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거는, 아니, 얘는 설계란 말이에요. 설계. 설계 패턴이죠. 일반적으로 요구 조건 분석이 끝나고 설계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설계할 때, 이러,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일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내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쭉 읽어보시면 설계와 관련이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 요구 조건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4번인데, 문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이거 뭐, 그대로 100% 복원 아니고 한80% 한 정도 복원이 그대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4번 정답이 되겠고요. 19번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공간에 최적적 합으로. 자, 공간에 이렇게 있었어요. 100% 그대로 복원된 문제입니다. 자, 최적적 합으로 18K. 최적적 합이라 했어요. 맨 처음에 18K. 어디로 할당할까요? 자, 18K 여기로 할당하겠네요. 그죠? 자, 여기로 18K를 할당하니까 내부 단편화 얼마 발생합니까? 2K가 발생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을 건데, 자, 이런 문제 우리 풀었습니다. 17K가 들어갈 때가 이제 없죠? 얘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머지 공간 중에 17K를 넣어야 되는데, 17K를 넣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최적 적합으로 하면은 어디로 할당될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중에 가장 최적인 여기로 할당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17k는 여기로 할당이 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죠 여기서 이 문제 정답 이 문제 정답 어 이거 2번 골라내신 분들 이번 이거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강조 드렸습니까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나 기억 장치에서 남는 공간이 단편화라 했잖아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크기고 얘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얘가 작아서 얘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된 공간은 뭐예요? 그렇죠, 15k죠, 15k. 다시 말하면 15k의 외부 단편화. 15k가 비었잖아요. 여기서는 2k가 비었고, 얘는 얘가 여기 할당은 여기로 해줬지만 할당은 해줬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15k 영은 그대로 남았잖아요. 이게 외부 단편화죠. 됐나요? 음. 자 그리고 이제 10k를 할당합니다. 그럼 10k는 여기 그대로 들어오니까 딱 맞게 들어오네요, 그죠 자, 따라서 단편은 안 생기고요. 4k를 5k에다 할당해 주니까 4k가 여기로 들어오니까 어 뭐가 남아요? 내부 단편화 1k가 남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내부 단편화 2k, 1k 더하면 3k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 1번, 3번 골랐으면 아예 공부 안한 거고 2번이냐, 4번이었는데 이냐, 어, 이거는 프로그램의 크기예요. 단편화가 아니라. 단편화라고 하는 건 메모리에 남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15K라고 제가 누차 이게 바로 키포인트고 이게 함정이라고 다 여러분들께 강조해왔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정답 몇 번이었어요? 네, 4번 정답을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2번 아닙니다. 됐죠? 오케이. 자, 100% 그대로 복원된 문제고요. 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엔터티가. 자 엔터티가 뭘로 바뀌어요? 테이블 릴레이션으로 바뀌죠. 오케이. 맞아요. 애티비트가 애티비트가 뭘로 바뀌어요? 속성. 속성이 컬럼, 열로 바뀐다. 컬럼. 오케이. 테이블의 열로 바뀐다. 맞죠? 논리적 모델의 N 대 M의 관계는 물리적 모델의 인덱스로 변환된다? 아니, 인덱스가 갑자왜 나와? 자, 우리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N 대 M의 관계를 서로 할때어 인덱스로 변환한다. 우리 매핑 룰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잖아요. 매핑 룰. 자, 매핑 룰을 공부할 때 뭐라고 해야겠어요 N 대 M의 관계가 되면 다대다 관계가 되면 직접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학생과 학생과 과목의 경우가 그렇다 했죠. 학생과 과목, 수강 과목. 자,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있고 과목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있는데 이 경우는 n 대 m의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학생이 여러 과목 수강할 수 있죠? 한 과목만 들으라 한번 삘잖아요. 근데 이한 과목이 한 사람만 들어요? 여러 사람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n 대 m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럼 둘의 관계가 뭐냐? 학생은 과목을 뭐 합니까? 수강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죠. 그럼 이러한 다대다 관계가 될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를. 교차 엔터티를 만든다 했죠? 교차 엔터티. 그래서 얘도 릴레이션으로 만든다 했죠? 얘도. 기억나세요? 수강이라고 한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얘 기본키 가져오고 얘 기본키 가져와서 얘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해서. 됐나요? 얘를 거쳐서 두 릴레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라 했잖아요. 여기 인덱스가 왜 나와요? 갑자기 생뚱맞게. 됐나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1대1 관계일 때는 외래키를 어, 만들어서 외래키를 가지고 두 릴레이션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거의 그대로 복원된 문제입니다 21번 들어갑니다 기억장치 배치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거거저주는 문제죠 음, 이런 문제 틀리 말도 안 되죠 자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최우적합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보처리 기사 문제 가져오는 거예요 최우적합 아니죠 베스트핏 월스트핏 퍼스트핏 세 가지 자 따라서 최우적합 정답 1번 자더설명드 있는 건뭐여러분은 무시하는 거고요. 22번 자 22번 문제는 소프트 웨어공한 문제입니다. 자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어요. 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자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10K 라인 오브 코드 자 프로그래머 먼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양이 10K LOC니까 라인 오브 코드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만 줄이요 에만줄만 줄짜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의 평균 생산성이 1000LOC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프로그래머 몬스의 의미가 뭐예요?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한달 동안 개발할 수 있는 양이 1000줄이라는 소리잖아요. 1줄 1000줄. 그러면 1000LOC라는 거는 1KLOC가 되는 거죠. 그죠? 렇 아, 그러면 너10 나누기 일할 줄 아니? 이거 묻는 문제잖아요. 한 사람, 어, 일반적으로 개발해야 될 거는 10K, 만 줄인데. 프로그래머 한 명이 한 달에 천 줄을 개발한답니다. 그럼 몇 개월 걸리겠어요? 그렇죠. 10개월이 걸려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다라고 보면 10개월 동안 개발할 분량이죠. 이게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한달 동안 천줄 개발합니다. 내가 개발해야 될 프로그램은 10K, 만 줄이에요. 그러면 천줄 개발해야 되는, 개발할 수 있는데 만 줄을 개발하려면 10개월 동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따라서 노력 인원이라고 하는 건 1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노력 인원을 인원으로 나눠 주면 되는 거죠. 두 명이 개발한대요. 혼자서 개발하면 10개월 걸릴 건데 두 명이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너10 나누기 2 계산할 줄 아니? 이거 묻는 문제죠. 따라서 5개월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필요한 개발 기간은 5개월이 되는 거고요. 자, 노력 인원은 10이 되는 겁니다. 괜히 말만 어렵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됐죠? 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10k 만 줄짜리 프로그램인데 한 사람의 프로그래머가 한달 동안 천줄 개발합니다. 따라서 10개월 동안 개발해야 될거 아니에요. 혼자 개발한다면. 그런데 둘이서 개발한다고 라 했으니까 5로 나눠주게 되면 아, 2로 나눠주게 되면 5개월 동안이면 끝낼 수 있다는 소리죠. 됐나요?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력인월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다고 라 봤을 때몇 개월 걸리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딱 10개월 걸리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 개발하면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전체 프로그램 개발 기간은 5개월이 된다. 정답 1번. 100% 그대로 보관된 문제입니다. 23번 들어가죠? 자, 다음 순서 논리에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플리플로페로에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출제가 뜸했지만, 이제 출제될 때가 됐고, 슬슬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플리플로페로에 대해서 우리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1번. D형 플리플롭은 하나의 입력 값을 가지며, T형과 D형은 하나의 입력 값을 갖기 때문에 T와 D로 표현을 하는 거죠. 주로 버퍼로 사용된다. 입력된 값이 그대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퍼포로장되는게 맞죠. 그죠? 자,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아, 옳, 옳구나. 2번. T형 플립플롭은 RS 래치를 변형한 것으로 틀렸죠. RS 래치 변형이 아니죠. 왜냐면은 T형 플립플롭은 0 0일 때 입력값을 0 1로 줄인 거고 1, 1일 때 입력값을 1 하나로 줄인 게 바로 T형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두차강조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0, 0 입력을 아예 그냥 입력값 하나 0으로 줄이고 1, 1을 1로 줄여버린 거다. 따라서 0이 입력돼 버리면 그대로 기존 값이 불변돼 버리는 거고 1이 입력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전된다, 토글된다라 했잖아요. 그런데 RS형 플립플롭이 1, 1이 입력됐을 때 토글됩니까? 아니죠. RS형 플립플롭은 그게... 공작 불능 상태에 빠진다라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RS형 플립 플롭을 변형한 것이 업그레이드한 것이 뭐다? JK형 플립 플롭 아닙니까? 따라서 T형 플립 플롭은 JK형 플립 플롭을 변형한 것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왜냐면 RS형 플립 플롭은 이때 어떻게 돼 버려요? 1:1 입력돼 버리면 불능 상태에 빠진다라 했잖아요. 불능 상태. 그래서 이걸 업그레이드한 게 JK형이고 JK형의 1:1 값을 하나로 묶어낸 게 바로 토글형 T형 아닙니까? 여러 번 강조드렸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예요. 2번, JK형 플립 플롭은 RS 플립 플롭의 불능 조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불능 조건은 1, 1이 입력됐을 경우죠. 자, 이것을 개선해서 업그레이드한 게 바로 잭킹. 그래서 JK라 했잖아요. 오케이? 자,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 플롭을 공부했습니다. 마스터 쪽과 슬레이브 쪽두 개를 나누어서 자, 마스터 쪽의 결과값이 슬레이브 쪽으로 입력되면서 동작하도록 만들어낸 자, 그러한 플립 플롭 구조가 바로 마스터 슬레이브. 자, 따라서 이번 정답이죠. D형 플립 플롭은 D형 플립 플롭은 01 입력된 경우와 10 입력된 경우죠. 이거를 하나의 입력값으로 묶은 거라 했잖아요 이게 D형이고, 요거는 D형이고, 요거를 하나로 묶은 건 T형이라 했잖아요. 자, 따라서 D형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RS 플립 플롭이라고 하죠. D형은 그러나 T형은 T형 플립 플롭은 이 경우가 RS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RS 플립 플롭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jk용 플립플롭의 업그레이드 버전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도 jk 플립플롭으로 여러분들 다편어 있죠 자 따라서 2번 정답입니다 24번 들어가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중 어떤 모델에 대한 설명이냐 자 국가직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개발자가 나오면 더볼거 없죠 그죠 자 개발자의 어떠한 개발 환경 플랫폼을 자 정답 다 나왔네요 뭐예요 플랫폼 에저 서비스 정답 2번이죠. 자,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빌려쓰고 사용한 만큼 어, 요금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고,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기억 장치, 기억 공간 어, 빌려쓰고, 또는 어떤 떠뭐 가상형 서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서비스가 된다. 자, 그러나 개발자의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자, 플랫폼 에저 서비스. 정답 2번. 역시, 에, 너무나 중요하고, 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는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주, 기출이 또 최근에 된 거고 문제 풀었기 때문에 아마 맞춰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스케줄링 방식이 뭐냐? <laughs> 보기를 봤더니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현재 프로세스를 중지시키고 CPU를 차지할 수 있대요. 끌어내고 화장실 볼일 보고 있는 놈 끌어내고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예요? 선점형이죠. 그죠? 자, 선점형이기 때문에 대화형 시스템에 적합하다. 이게 이제 2020년도 국가직에도또 출제가 됐잖아요. 자, 따라서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 자, 해당하지 않는 스케줄링 방식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선점형이 아닌 거 고르면 되겠네요. 정답 1번이네요. 자, 배트맨이 새로 탈 차를 로빈이 뺏어서 자기 빠진 게뭐 있어요? 라운드 로빈이 있네요. 그죠? 자, 로빈이 뺏어서 타다가 뒤지게 맞았죠그죠 그래서 피터 지게 맞았다 했잖아요 됐나요? 자, 그냥 제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 하시겠구나. 안개법이에요 예, 배트맨의 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가 선점형이니까, 어, 하이스트 리스폰스 레티오 넥스트라고 하는 HRN 스케줄링은 비선점형 스케줄링에 해당한다. 자, 비선점형 스케줄링은 HRN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쇼티스트 자 퍼스트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든지, 자, 이러한 것도 전부 어, 비선점형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개의 문제를 모두 살펴봤고, 아, 보셨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대로 복원이 돼서 95% 거의 정확하다. 내용 자체는 100%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장 중간중간에 뭐 조사라든지,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를 수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문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아, 정말 거의 비슷하구나, 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뭐 저거 나오신 것하고 지문이 조금 다른 게 있다거나 그러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유일하게 최초로 어 완벽하게 복원된 군무원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앞으로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문제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어 공부하시면 를 되겠고 그냥 어 군무원은 조금 더 쉽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어 컴퓨터 일반 전산직과 관련된 컴퓨터 일반 강좌와 교재로 준비하시면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에디온에서 저와 함께 유상통 컴퓨터 일반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군무원 합격도 에디온입니다. 감사합니다.